돌덩이 TV 클래스. 안녕하십니까. 저는 돌덩이 TV 돌덩이 강사입니다. 다음 카페에서 공지한 대로 2020년 6월 22일부터 수반기계 단답형 문제풀이를 진행합니다. 문제는 일반 교재 목차와 관계없이 랜덤식으로 하였고, 실제 시험에서 단답형이 기억나지 않아 어려움을 느끼시는 경우가 많으신데요. 하루에 한 강씩 출퇴근 시 들으시면 부담없이 공부하실 수 있게 구성하였습니다. 수반기계 핵심 단답 100 문제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1일차 1번, 2번 문제입니다. 버스나 대중교통으로 출퇴근하시면서 한 문제씩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문제 보시겠습니다. 폐쇄형 스프링클러 헤드의 선정은 설치 장소의 최고 주의 온도와 선정된 헤드의 표시 온도를 고려해야 한다. 다음 표에 설치 장소의 최고 주의 온도에 대한 표시 온도를 쓰시오. 정답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치 장소의 최고 주의 온도 39도씨 미만일 때 표시 온도는 79도씨 미만이고요. 그리고 39도 64도씨 미만일 때는 79도 121도씨 미만입니다. 그리고 64도씨 106도씨 미만일 때는 121도 162도씨 미만이고요. 106도씨 이상일 때는 162도씨 이상입니다. 제가 이 단답형 강의를 기획한 이유가 있는데요. 이런 단답형 문제를 단순하게 암기만 하려다 보니까 암기가 어려운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한 강의니까요. 저만의 방법을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암기 방법은요. 일단 친구 삼고 육사 가서 하나 둘 하나 160 하나 둘 하나 운동했더니 162kg가 106kg 된다. 이 문장을 한 두세 번 읽어주시고 나서 이 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79는 친구, 보시면 친구 삼고, 39도는 친구 삼고, 64 가서 하나 둘 하나 운동했더니 162kg가 106kg 됐다. 이 밑에는 동일하기 때문에 숫자가 별도로 암기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표를, 이 내용을 가지고 한번 연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번 문제 풀겠습니다. 말단 시험장치 설치 기준을 쓰시오. 이 문제 또한 이제 설치 기준 같은 경우는 이제 통으로 쓰는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요. 화재 안전 기준에 나온 거고, 일단은, 저만의 이 이제 첫 강의다 보니까요. 제 강의 방법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좀 드리면, 기존의 암기 방법에 저만의 암기 방법을 약간 더해서 뭐 3사 암기법, 3포 암기법 이런 식으로 제가 명칭을 붙였고요. 여기 보시면 파란 글씨, 이 파란 글씨를 기준으로 일단 먼저 외우시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설치 기준을 읽으시면 나중에 이 통째로 글을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암기 방법입니다. 일단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말단 시험 장치 설치 기준을 쓰시오. 첫 번째, 유수 검지 장치에서 가장 먼 가지 배관의 끝으로부터 연결하여 설치할 것. 이 부분은 유감원 끄전설 이렇게 세 글자나 네 글자식으로 이렇게 제가 묶음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유감원 끄전설 이렇게 하시면 첫 번째 유수 검지 장치에서 가장 먼 가지 배관의 끝으로부터 연결하여 설치할 것. 이 문장을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연상한 방법이니까요. 제 암기 방법에 대해서 뭐 좀 더 변형하셔서 자기만의 방법으로 응용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두 번째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설치 방법, 설치 기준, 시험 장치 배관의 구경은 유수 검지 장치에서 가장 먼 가지 배관의 구경과 동일한 구경으로 하고 그 끝에 개폐 밸브 및 개방형 헤드를 설치할 것. 이 경우 개방형 헤드는 반사판 및 프레임을 제거한 오리피스만으로 설치할 수 있다. 암기 방법은요. 10의 9, 유감원, 구동구, 그 다음에 콤마 찍고요. 콤마 뒤에는 그 개설, 이런 식으로 암기하시면 됩니다. 여기 이 경우 요 뒷부분은요. 별도의 문제로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별도로 따로 암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설치 기준입니다. 말단 시험 장치 설치 기준, 시험 배관의 끝에는 물받이통 및 배수관을 설치하여 시험 중 방사된 물이 바닥에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목욕실, 화장실 또는 그 밖의 곳으로서 배수 처리가 쉬운 장소에 시험 배관을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부분은요. 시급 배설, 시방 물바. 다만
목화 또는 배실장식 이렇게 암기하시면 됩니다. 지금의 제 방식이 좀 어색하신 분도 있으실 텐데요. 한번 믿고 따라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다만이라는 글자에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했지 않습니까? 보통 소방관리사나 시설관리사, 시설관리사까지 준비하시는 분들은 보통 이렇게 설치기준 같은 경우는 이렇게 1, 2, 3번 이렇게 이 내용을 다 쓰시면 되는데요. 이 설치기준의 예외사항을 쓰시오라고 했을 때는 이 다만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만이 답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항상 보시면 다만이라는 글자는 빨간색으로 하고 이 부분에 문장들은 별도로 암기하시라고 당부를 드리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일차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힘찬 하루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